복숭아나무 접붙이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, 어떻게 하는지요. 전체 접어있어. 사람 요거는 수목 뭐지야? 신비. 네. 신비. 원래 신비가 좀 많이 딸리다 그죠? 신비 뭐 나무 없으면 못 팔아먹지 뭐. 예. 나무가 딸리는 게 아니고 뭐 용 없지 뭐. 작년에 생산량이 좀 적었잖아요. 작년 올게 작년에 신비가 가격이 너무 좋아나니까 나무가 없으면 못 팔았어. 과일 가격이 좋으면 나무가 많이 따르지. 이 돈 내기 하면 하루에 한 3,000개 하죠? 3,000개, 3,000개에서 4,000개. 아, 4,000개 좀 많다, 그죠? 한 3,000, 돈 내기 하면 3,000개를 하죠? 3,000개를 하죠. 3,000개 해야 돈이 안 되겠는데. 그렇죠. 포기당 가격이 우리가 보통 저 220원씩 그래 보자. 와, 220원에 3,000개 같으면 66만원이네요. 아래에 뭐 70만원도 버리고 뭐 많이 버리죠. 80만원도 버리고. 아, 그런 분들은 대단한데요. 일단 좀 대단한 아니죠? 그래가 한 달 전부터 돈 얼마입니까? 보통 이거 봄철 돼 가지고 부부간에 둘이들 붙이면 최하로 5천에서 6천 벌이. 5천만 원 번다고요? 5천만 원 벌. 부부가 같이 하면요? 응, 부부가. 그럼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요. 배워야지. 이게 지금 보급이 많이 돼서 접사들 보급이 전국적으로 많이 돼가 있다. 근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접사들이 딸이는데. 아, 또 노는 사람 놀더라고요. 이것도 아무래도 잘해야지 안 되겠습니까? 뭐든지. 잘해야지. 저번 부채가. 예. 최하로 90%는 살릴 수 있는 그게 돼야. 그렇죠. 접사락 하는 게 접사. 예. 그럼 고래 살락 하면은 제일 포인트가 뭐죠? 접을 이제 잘 붙여야죠. 마구대를 잘 감아야 됩니까? 칼질을 잘해야 됩니까? 칼질도 잘하고 마구대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. 예. 한 사람이 못해뿐만. 예. 나무가 성적이 안 좋지. 그렇죠. 물이 많이 안 나온다고, 나무가. 그렇죠. 정상적인 나무 생산량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? 생산량이 많으면은 나무가 적은데, 어서 이제 좀 더 여, 여도 생산지도 좀 더 이제 연세가 좀 더 많아가 자꾸 이제 줄어드는 테니, 줄어드는. 지금 한 뭐 젊은 분들도 한 50대 분들도 60대에 배워도 되겠네, 퇴직해가지고요. 아, 좋지. 60대 배워도 뭐, 뭐. 한 20년을 하잖아요. 80까지야 뭐 할랑가 하나 모르지만 75까지라 무조건 하지. 옷에 100세 써야 된대 그래.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80까지 안 하겠나? 하지. 건강한 사람이야 뭐. 건강한 사람은 다녀보면 85도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80 가까이 해도 20년만 해도 5천만 원까지 안 해도 뭐 1년에 한 3천만 원만 해도 안 괜찮아요? 3천만 원 벌어도 괜찮지 뭐 한 달에 뭐 봉급제에 300만 원 봉급제인데 뭐 괜찮지 뭐. 그럼 몇 달 해가지고 그죠? 몇 달이 아니지 뭐. 두 달 정도 하면 뭐 괜찮대. 그렇죠. 1년 내에 있으면은. 1년 내도 있는 게. 두 달에 가도 3,4천만 벌면 괜찮죠. 그 정도 이제 기술을 하락하면은 이게 또 손재주도 좀 있어야 되죠. 손재주 있어야지. 네. 서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. 맞아, 맞아. 이제 저울로 이제 칼질하러 가야 되네요. 이게 또 땅이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. 배수가 잘 되면 뿌리 다 썩어 본다니까요. 복석은 첫째 배수가 잘 돼. 여보세요, 나무 없잖아요. 10뿌리인데 없잖아요, 이게는요. 배수가 안 되면 나무가 다 썩어. 묘목도 그렇지만 성목도 마찬가지라요. 큰 나무도, 유실수 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, 요새는 좀 더 농구나무하고 썩었는데 좀 더 배수가 좀 더 묻어가. 유공간 묻죠. 유공간 묻어가 다 하 있겠네. 나무를 숨고 있겠네. 사장님은 꼭 먹고 안 먹는데 나무 위에다가 땅이다 그것도.
예, 이래 보면은 또 그 예, 배울 사람은 또 배울 수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전사들 네. 양성을 아시기다가 오세는 배우가 되는데 지금은 조합에서 그 양성을 시키는 게 안 하지 지금. 저도 이 집 있잖아요. 그, 보자. 집에 어른이 집을, 제 쪼매날 때부터 하셨으니까. 옛날에 제가 한, 저도 해보기는, 이거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, 이거. 해봤는데, 뭐, 제가 이제 계속 뭐 접붙이를 안 다니니까요. 내리면 다 안 하고 뭐. 아, 집에 요, 저도 요 하얀 고양이잖아요. 예, 예. 그래가 집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도 막 접붙이 다녔으니까요. 어느 동이라죠? 이쪽엔 다들 뭐 접붙이고 했잖아요. 어른들이. 예, 뭐 접붙이고 저 뭐 안동까지도 가고요. 전지하라도 가고 그랬잖아요. 예. 전국적으로. 많이 다녔잖아요.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의외 보면 접붙이는 방법을 보고를 많이 했죠. 여기도 저 영인까지 영인도 협성농장에 예. 옛날에 그 밤나무 접 백만주씩 이래 붙여줬잖아. 아 백만주씩 온더리 정도 뭐 접도 안 붙이나 하는 게 진주가도 지금 또 감나무하고 이런 거는 전라도 지방에도 지금 감나무부터 있는 건 많이.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기본 상식인데 눈이 위로 올라가면 눈은 어떤 사람 초출 잡는 사람 보면 눈이 밑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. 눈이 항상 위로 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실수는 뭐 잘 안 하는데 가끔씩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. 위에서 가는 사람이. 예? 위에서 가는 사람 좋네잖아요. 예, 가는 사람 좋네고 그죠. 초치를 거꾸로 하는 것도 있어 가끔. 그거 하는 게 내가 해도 보면 하는 게 있다 그거. 예,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. 맞아. 이렇게 눈이 한 개가 위로 딱 올라가면 됩니다. 신기하지 야가 눈이 차가지고 무슨 나무 세워서 무슨 달리는 거 하고. 그렇죠.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나무를 캐야가 또 농민분들이 또 수확을 하면 또 소비자들이 또 국민들이 과일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게 지금 뭐 과일값 금값인데. 근데 과일이 또 너무 비싼 것도 안 좋아요. 이게 참 일도 거의 안 좋아가지고 예. 사과가 전부 안 되었다. 그렇죠. 정부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사과가 없으니까 뭐 생산량이 확 줄어보니까요. 생산량이 확 네. 생산량을 좀 늘리려고 하면은 그 또 아무래도 배수도 좀 잘 되고요. 일조건도 막아야 돼. 예. 대비 관리도 좀 잘 해야 되고요. 방제 작업도 좀 제때 잘 해야 되고요. 근데 배수 잘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료 관리도 좀 잘하고 퇴비 관리 잘하면 생산량이 좀 더 많습니다. 달라볼 과일 달리는 기후 상관 거 아니지? 예, 기후 상관도 많죠. 피가 있을 때 뭐 서리 부가 부는 거. 서리 냉해 피어도 예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. 있어요? 있습니다. 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. 농사 잘 지는 사람은 또 서리 피해를 또 잘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목면 시비를 또 잘하면요, 그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. 네, 뭐 설탕하고 이런 또 영양제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게 있습니다. 하면은 그런 분들도 목면 시비 하니까 예방이 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100% 아닌데 그래도 한 90% 이상 예방되니까 뭐 그만하면 괜찮죠. 90%면 예. 18%. 예. 요새 동해 방제약도 나오잖아. 그렇죠. 이 농사도 나름이 과학입니다. 과학. 여보세요. 이만큼 또 씨가 안 올랐잖아요.
요새 거의 안 올라붙잖아. 이런 것도 뭐 시가 잘못되는 거 있겠지만 물이 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제일 높아요. 근데 여기서 이마야 나왔다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. 한 600평 하면 보통 몇 개 꼽을 수 있어요? 뭐 복숭아? 네, 복숭아나무는 몇 개 정도 10뿌리입니까? 아, 10뿌리는 거? 예. 네. 1위 하는 거요? 아니, 600평이에요. 600평에, 아, 우리가 몸목 생선 내놓는 거는 15,000에서 오, 600평 그만큼 안 나옵니다. 15,000에서 18,000 나오죠. 600평. 아, 몇목 생선 그만 안 됩니다. 접붙이는 거는 제가 그만, 아, 접붙이는 것도 그만큼 안 나올 건데요. 나오죠. 그만 안 나옵니다. 사과 나오는 건가? 복숭아 원래 600평 몇 개 나오던가요? 캐보니까요. 만 개를 붙여가지고 6천에서 7천 개 팔아먹으면 잘 팔아먹는 거. 그렇죠. 18,000 개가 아니고요. 만 개를 붙여가. 그렇죠. 600평이야. 600평 보통 만 개 붙이면 잘 나오면 제가 볼 때는 7천 개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. 7천 개 나오면 거의 70%인데. 네, 잘 나오는 겁니다. 보통 보면 뭐 한 60% 정도 팔아먹는다고. 그렇죠. 토질 따라 차이도 있고요. 사람 접붙인지 몇 년 됐어요? 접붙인지 오래되었지. 한 몇 년 됐습니까? 보자, 접붙인 지가 한 20년 넘게 되었겠네. 20년 년.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.